이특 씨는 사기 치는 사람이 예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기꾼이 예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특 씨가 진짜 보통이 아닌데 이특 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? 저 왜요? 좋은 얘기 해주기로 했거든요. 아 그래도 희철이가 있어서 정말 고맙고 이런 얘기 해주기로 했는데 혼자 울어버리고. 이러면 토크 먹튀. 거기서 그렇게 토크 먹튀. 토크 먹튀. 예전에 불만 같은 걸 조합을 해서 매니저 형이 들어오면 얘기를 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예. 슬기 형이 그래 내가 리더니까 내가 매니저 형 들어오면 다 얘기할게. 가만히 있어. 그랬어요. 근데 희철 형이 또 그런 걸 되게 앞서서 되게 먼저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매니저 형 오자마자 문 앞에서부터 형 저랑 얘기해요. 들어와요. 그랬어요. 그래서 막 얘기를 다 던졌어요. 그 상황만 놔두고 보면 희철 형이 되게 나쁜 사람이 됐어요. 네. 진짜. 그래가지고 희철 형이 막 티리 형 방으로 가가지고 이특아 매니저 형 왔으니까 너가 다 얘기해. 딱 갔는데 이특이 형이 갑자기 이렇게 딱 오더니 난 모르겠다. 난 모르겠다.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특 씨가 난 모르겠다 하고 간 다음에 저랑 동해 씨랑 명욱 씨도 있었는데 셋이 아 형 죄송해요. 재밌게 볼 때는 이특 씨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난 모르겠다. 원장님이시대. 아 그럼요, 예, 그럼요. 아, 그 저희가 태국에 갔는데 메이크업 준비를 하면서 호텔 방에서 그 막 계속 놀렸어요. 재밌게. 그 놀린 게 뭐냐면 우리 이특 씨가 옷을 처음에 착장을 된 걸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요. 해서 다음 착장을 입었는데 이게 귀가 되게 얇아요. 그래서 저희가 형 전 게 이뻐. 어 그래? 아니 나 지금 게 이뻐. 아니야 전 게 이뻐. 아니야 지금. 그래서 성민이랑 저랑 은현이랑 셋이서 계속. 아, 전 거. 한 명은, 아, 이번 거. 아니, 이번 거. 전 거. 아, 이번 거. 계속 놀렸어요. 계속 놀리는데 갑자기, 그만해. 아니, 저희가 그만해. 아, 근데 저희는 그래도, 특이 형이고 재밌으니까. 아, 장난인 줄 알았어요, 그것도. 장난인 줄 알았어. 그럼 그전 거를 입어. 아, 막. 아, 누가 장난쳤어. 에이, 하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. 그랬더니 성민을 딱 봐요. 은혁이를 딱 봐요. 은혁이 목을 빡! 은혁이 목을 빡! 왜 사장 중에 하필이면 어제 사장이었어요? 아니 순간 신동 씨는 체구에서 너무 크고 성민 씨는 무술을 좀 많이 배웠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말은 예 많은 사람이 좋거든요. 아, 저 진짜 깜짝 놀랐고 울었어요 저. 아 진짜? 아 왜냐면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. 아, 네. 근데 어떻게 그 예민한 상황에서 3초 만에 그거를 신동 형 보고 성민 형 보고 날 보고 고개를 쓰겠다고. 와 그 순간 그 얍삽함이. 예. 야. 아, 세트입니다. 자, 세트 강시장은 포장성으로 성민. 진정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민수 민수 재민수. 자, 아 근데 재민수 선배님께서 되게 독특한 제목인데 뭐 물어보는 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정해진 순서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. 아니 그러면 저희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거나 아니면 방송가에서 이렇게 있던 선배님에 대한 이런 소문들이나 이런 걸 질문해도 아 뭐가 됐던 간에 뭐 저기 물어보면은 예. 뭐 솔직하게 거기에 아 솔직은 기본 밥상이고 아 하는 거죠. 전 진짜 이게 그냥 스쳐가듯이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최민수 선배님께서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캐스팅 제안을 받으셨다고. 아 옛날에 그랬었어요. 예. 심지어 제가 들은 거는 거절을 하셨다고. 아 예 그랬었어요. 아 진짜예요? 예. 아니 헐리우드로 주는 게 없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. 그 주라기 공원하고 뭐 다. 예, 네, 그렇죠. 아니 혹시 주라기 공원에 주라기로. 그래서 거절하셨을 수 있습니다. 무슨 영화였는데요? 그때 그 글라데이터라는 작품이.